안녕하세요. 삼도봉 농장입니다. 오늘은 쌍용 자동차를 고치러 김천 공임나라에 왔다가 점심 식사를 해결하려고 김천 의료원 뒤편에 있는 식당을 들렸습니다. 송금 식당입니다. 추어탕과 여러 가지들을 많이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특히 옆부분에는 자산동 그림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벽화, 그것도 좀 이따 함께 소개를 해드리고 합니다. 집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텃밭을 이렇게 잘 키워서 전부 다 제공하고 있는 곳으로 이해합니다. 내성이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년? 네. 14원이요. 예. 맛있는 반찬이 나왔습니다. 직접 하시고 대부분 국내산으로 이용하는 반찬들입니다. 살인표를 보겠습니다. 대부분 국내산입니다. 그저 원산지 표시를 보셔도 전부 다 국내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지금 여기 보시면 어르신께서 옆에서 직접 이렇게 마늘을 따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국산을 직접 손수 조금만 안쪽에도 홀이 이렇게 많이 넓습니다. 여기는 지금 식재료, 고추를 잠시 여기다가 보관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방도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고 음식 하나하나를 전부 다 정면에서 직접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추어탕이 나왔습니다. 마늘과 다진 마늘과 고추를 넣고 다시 한번 먹겠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굉장히 밥이 고슬고슬한 것이 아주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 이곳은 병원 주변이라서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김치가 아주 맛있습니다. 추어탕에 오거지 뿐만이 아니라 김치도 하나하나를 먹어보니까 아주 반찬이 맛깔납니다. 특히 이 우엉 같은 경우도 반찬을 만드는 것들이 아주 하나하나가 숨어있는 맛집으로 보입니다. 특히 밥도 일반적인 식당의 밥과는 다르게 조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추가로 반찬을 주문을 했고 또한 지금 이 추어탕을 먹으면서 세상 맛있음을 느낍니다. 이 우거지가 많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보통 뭐 제피라고 하면 이것을 넣어서 보통 먹어야지만이 비린내가 나지 않는데 이곳은 전혀 비린내가 나지 않고 음식이 깔끔합니다. 그래서 김천의료원에 혹시 오시는 분들 중에
점심이든 저녁이든 배가 출출할 때는 이 댁을 방문하시면 아주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먹어줬습니다. 밥을 다 먹고 이렇게 정리를 깔끔하게 준비를 해주고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밥을 먹으면서 느낀 점은 이 성공 식당은 추어탕을 전혀 기리지 않게끔 한 것이 이 시골 지역의 지역 동네 맛집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현지인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것이 한 번 들어오시면서 맛있게 잘 먹었다고 말씀을 주시는 걸 봐서는 이 지역, 특히 김천, 의료원 주변에 오시게 되면 이곳에서 먹거리를 해결하심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입구에 있는 곳입니다.